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반갑게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단편소설 바람이 분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재미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요. 암튼 끝까지 들으시다 보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가 계획한 일은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요? 자, 그럼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바람이 분다. 김영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은 분다. 바람이 분다. 다섯 번을 되뇌고 하늘을 본다. 컴퓨터를 켠다. 컴퓨터를 끈다. 컴퓨터를 켠다. 컴퓨터를 끈다. 시간이 흐른다. 시간은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 시간은 흐른다. 한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다. 게임을 한다. 게임이 한다. 게임을 한다. 게임과 한다. 게임을 한다. 시간이 가지 않는다. 시간이 가지 않는다. 시간은 가지 않는다. 불을 끈다. 이제 그녀의 얼굴이 보인다. 그녀가 온다.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가 온다. 치렁한 흑갈색 원피스에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가 온다. 한때 나를 미치게 했던 치렁한 흑갈색 원피스에 머리를 짧게 잘라 더 고혹스러워진 그녀가 온다. 헤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읽고 있었다. 그 소설에는 어쩐지 커피가 어울릴 것 같아 한 잔 끓여 마시면서 하지만 커피가 채 식기도 전에 그 소설을 다 읽어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범은 왜 킬리만자로의 정상에서 얼어 죽었는가? 소설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대신 소설은 아프리카의 뜨거운 대지와 만년설의 킬리만자로를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하찮은 사고로 인생을 종친 한 바람둥이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나는 생각했다. 왜 표범은 킬리만자로의 정상까지 올라가 얼어 죽고야 말았는가? 왜 돈 많은 유부녀를 유혹한 바람둥이는 사소한 사고로 죽음에 이르고야 말았는가? 왜 헤밍웨이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우아한 죽음을 바람둥이의 사고사 따위에 비교하는가? 왜 그의 문장은 그토록 간결하고 명료한가? 그것은 소설의 문장인가?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킬리만자로에 오르기 위해 석 달 동안 새벽 신문을 돌렸습니다. 한 사진 현상업소의 광고 문구. 사진작가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는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정말로 그는 석 달 동안 새벽 신문을 돌렸을 것이다. 돈보다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였겠지만 나는 그가 부러웠다. 꿈꾸는 일을 위해 석 달을 하루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가 경이로웠다. 나였다면 단 일주일도 힘들었을 터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굴러간다. 지금까지 나는 그런 세상에서 슬쩍 비켜서 있었다. 달려오는 사람을 피하듯이 몸을 약간 비틀었을 뿐이다. 그런 자세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평화롭기만 했다. 그 평화로운 세상으로 그녀가 달려와 슬쩍 비껴설 틈도 없이 내게 충돌해버렸다. 뒤로 나동그라지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했다. 다 쓰잘데없는. 밤도 없고 낮도 없다.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 사이 식객처럼 자리 잡은 단독주택 지구의 한 상가의 지하에서 사는 나에게는 밤도 없고 낮도 없다. 직장이면서 집인 이 습한 공간까지 기어 들어오는 빛은 없다. 아니, 처음엔 있었으나 막아버렸다. 영화 포스터보다 조금 큰 들창. 그 빛에 감사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석엔 작은 침대. 그 옆으로 2단짜리 싱크대가 놓여 있다. 책꽂이로 형식적인 칸막이를 해두었지만 애당초 그런 구분이라는 게 무의미한 공간이다. 영화 캘리포니아의 포스터가 싱크대 옆에 붙어 있다. 눈을 가린 긴 머리카락 사이로 백인 남자가 나를 쏘아보고 있다. 싱크대에서 다섯 발자국쯤 걸어가면 사무용 책상 두 개가 벽을 바라보며 앉아있고 그 위엔 의뢰 그래야 하는 것처럼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등속이 자리 잡고 있다. 소형 스피커 두 개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TV와 비디오도 비슷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가 없으면 음악도 영상도 없다. 그러니 내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켜는 일이다. 물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도 그것을 끄는 일이다. 창이 없는 이 방에서 컴퓨터는 내 창이다. 그곳에서 빛이 나오고, 그곳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그곳에서 음악이 나온다. 그곳으로 세상을 엿보고, 세상도 그 창으로 내 삶을 훔쳐본다.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던진 말이다. 나는 조금 놀랐다. 몇 명의 여자들이 이 방을 방문했지만 그런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라는 말보다 훨씬 좋았다. 그녀는 정말로 이곳을 마음에 들어 했다. 아주 느리게, 하지만 완전하게 그녀는 이곳에 젖어들었다. 그녀를 구한 곳은 컴퓨터 통신망의 구직란이었다. 그 무렵 내겐 사람이 하나 필요했다. 나는 무심히 엔터키를 쳐가며 올려진 자료들을 검색해 가고 있었다. 공간이 하나 주어지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닮아간다. 구직란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이 대동소이. 약간의 과장을 섞어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란 컴퓨터 통신의 특성상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 소지, 한글 400타, 영문 250타, C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워드 입력해드려요 등등등. 그 천편일률 속에서 그녀는 빛났다. 일자리를 구해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워드를 조금 치고 컴퓨터 통신은 채팅만 잘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몰라요. 잘 웃고 아주 가끔 우울해요. 종교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야근할 수 있지만 토요일은 일하고 싶지 않아요. 영화를 좋아하고 소설을 싫어해요. 바흐와 너바나를 좋아해요.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호출기로 연락주세요. 호출하자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돈을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질러 말했다. 그녀는 놀라지 않는 기색이었다.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생각을 해두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해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둘러댔다. CD롬 홈쇼핑 업체지요. 아직 직원은 없습니다. 전화로 주문받고 직배로 보내니까 직원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선선히 일하겠노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피곤한 일이다. 만나야 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나는 5년 전에 다 겪어버렸다. 그 후로는 사람보다는 책이, 책보다는 음악이, 음악보다는 그림이,
그림보다는 게임이 나를 편안하게 한다. 그녀는 아침 일찍 나타났다. 찾기 힘든 곳이었는데 용케 찾아온 걸 보면 그리 멍청하지는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겨울이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던지라 그녀의 목엔 빨간 머플러가 갑옷처럼 둘려 있었다. 들어오세요. 한동안은 멍하니 입구에 서 있던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외투와 머플러를 벗었다. 그러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긴 머리단이 흘러내렸다. 알이 작은 안경엔 김이 서렸고 그 때문에 계단을 내려서며 잠시 멈칫거렸다. 나는 그녀를 위해 커피를 끓여 내놓았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쩐지 그녀가 아주 멀리서 찾아온 친구로 느껴졌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뗐다.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녀를 자리로 안내했다. 자리라 봐야 책상과 의자, 컴퓨터가 있을 뿐이었지만 그녀는 기뻐하는 기색이었다. 이제 날마다 갈 곳이 생겨서 좋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다. 이름은 송진영이라고 했다. 나이는 20대 중반쯤, 얼굴엔 아직 주름이 없을 나이였다. 송진영 씨가 할 일을 알려드리죠. 전화를 받아주고 시간 나면 가끔 통신망에 광고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채팅을 해도 좋아요. 채팅하다가 우리 제품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팔면 됩니다. 프로그램 CD나 게임 CD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제품 가격표예요. 용산보다 훨씬 싸니까 사겠다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가끔 우체국에 가서 물건을 붙이거나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가격표를 보던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슬며 웃었다. 이거 불법이지요? 불법 복제해서 파는 거 맞죠? 나는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래요. 하지만 진영 씨는 안전할 거예요. 직접적인 거래는 다 제가 하니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몰랐다고 하시면 돼요. 나는 다소 더듬거리며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렇게 할게요. 의리 없다고 나중에 욕하지나 마세요. 내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안전하게 일한다. 파고다 공원에 나가 할아버지들에게 5만 원씩을 주고 통장을 개설한 뒤에 그것으로 거래한다. 프로그램 불법 복제자 따위를 잡자고 경찰이 은행의 폐쇄회로 테이프까지 조사하지는 않을 테지만 만약을 위해 카메라가 없는 지하철의 현금 자동 지급기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다. 역시 그 할아버지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통신상의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꾼다. 통신회사들의 전화 접속 경로 추적이 가장 까다로운 장애지만 그것도 인터넷으로 몇 군데를 돌아다녀 흔적을 지운 후에 텔넷으로 접속하면 되니까 귀찮을 뿐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 모든 걸 그녀에게 당장 말해줄 필요는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했거니와. 우리는 빛도 없는 방에서 하루 종일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내가 CD롬 리코더로 계속 원본을 복제하고 있노라면 그녀는 통신망을 돌아다니며 채팅을 했다. 가끔 그녀가 웃었고 보기 좋았다. 시간이 나면 나는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녀가 어깨 너머로 그걸 구경했다. 처음엔 익숙해지지 않았다. 혼자 하는데 너무 길이 들어 있어서일 것이다. 그러다가 그녀도 게임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격투사가 되어 서로 싸우기도 했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함께 폭격에 나서기도 했다. 가끔 그녀는 늘씬한 미녀로 변신하여 나를 흠씬 두들겨 패고는 즐거워했다.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맞아 나가 떨어지는 일을 즐기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선 피가 낭자해도
화면 밖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게임만이 반복됐다. 왜 이렇게 살아요? 어느 날 그녀가 물어왔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나는 조금 당황하여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화면 속에 고정돼 있었고 손은 열심히 키보드 위에서 놀고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게 어떤 건데요? 나 역시 같은 자세로 되물었다. 화면 속의 내가 그녀의 턱을 갈겼다. 그녀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그녀는 두 걸음쯤 물러나 앞차기와 돌려차기로 반격을 가해왔다. 나는 재주를 넘으며 뒤로 피했다. 내가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서요. 그녀가 다가와 업어치기로 나를 맺히고는 다시 발길질을 해댔다. 화면 속에 나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럼 진영 씨는 어떻게 살 건데요? 저요? 저라면 이 컴퓨터 같은 거 다 팔아서 여행을 갈 거예요. 사무실 보증금도 빼고요. 그때 화면 속에 나는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난타하고 있었다. 진영 씨는 어딜 가고 싶은데요? 내 주먹질 때문에 그녀의 에너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곧 결판이 날 것 같았다. 에너지 반은 빨간색을 가리키고 있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저요? 저라면 세계 일주를 하겠어요. 요새 200만 원이면 세계를 다 도는 비행기표를 살 수 있어요. 싼 거는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단, 제한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만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 미국에서 유럽, 유럽에서 방콕, 방콕에서 다시 한국, 이런 식이에요. 한번 떠나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1년쯤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나는 오른발로 그녀의 가슴을 지른 후에 그녀를 업어서 멀리 던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서는 일어나지 못했다. 게임은 끝났다. 우리는 다시 서로의 일에 열중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그녀와 함께 배낭을 메고 비행기에 오르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혼자 떠나는 모습은 그려지질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결근했다. 함께 일을 한 지 두 달 만의 일이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하루 종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아주 드문 일이었다. 사람을 기다려본 적이 언제지? 나는 멍하니 앉아 카드 게임을 하면서 횟수를 꼽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나도 누군가를 기다려본 일이 있었다. 추웠다는 게 기억나는 걸로 봐서 겨울이었을 거고 실외였을 게다.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증오하며 그 사람을 증오하는 자신을 증오하며 증오하면서도 증오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실없음을 증오하며 나는 아주 오래도록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사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아 좋아요. 언젠가 그녀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후회했다. 내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녀가 대학에서 추운 나라의 언어를 전공했다는 것과 컴퓨터를 약간 다룰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주소가 전부였던 것이다. 그녀를 기다리기 위해 나는 카드 게임을 시작했다. 컴퓨터의 손놀림은 신속하고 정확하다. 그는 신속하게 카드를 배열하고 거두어 간다. 기다릴 필요는 없다. 잘 섞여 있는 카드들을 숫자 순서대로 배열하면 게임은 끝난다. 어렸을 적 골방에서 할머니가 홀로 반복하던 화투놀이와 닮아있다. 목표는 오로지 다시 시작하는 것. 난관이 있다면 원하는 패가 나오지 않는 것뿐이다. 원하는 패가 나와서 모든 패가 질서정연하게 다 맞아떨어지면 게임은 끝난다. 그럼 카드를 다시 섞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 어쩌면 원하는 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패를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게임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한 패 한 패 뒤집는 것일지도. 할머니는 결국 화투를 떼다가 가셨다. 쓰러진 할머니의 얼굴 옆에는 꽃들이 만발했으리라. 9월 국화, 3월 벚꽃, 5월 난초. 할머니에겐 꽃이 아니라 그저 9, 5, 3을 의미했겠지만. 그녀는 이틀 후에 출근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렁한 흑갈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렇게 차려입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어드벤처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처럼 그녀는 매혹적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은 그녀가 나를 향해 커피를 마시겠냐고 물었다. 송진영 씨, 아무리 허술해도 여기는 회사고 당신은 일주일에 5일은 여기 나와야 하고 만약 그러지 못할 때는 연락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화를 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주 낯선 장면이다. 내가 화를 내다니, 감정을 드러내다니. 그건 내가 아주 오래전에 포기한 의사소통 방식이었는데. 송진영도 그걸 간파했다. 사장님은 화 같은 거 안 내실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그녀는 웃었다. 그녀가 웃어서 모든 것이 우스워져 버렸다. 그녀가 오지 않은 이틀 동안 무수히 모였다가 흩어졌던 스페이드와 하트, 클로버와 다이아몬드들이 나를 비웃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주문해 점심으로 먹었다. 조미료로 범벅된 밑반찬들을 뒤적이다가 문득 고개를 들자 그녀가 입을 우물거리며 나를 보고 있었다. 음식을 먹으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일에는 감정이, 때로는 감상이 개입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건 연인이나 가족이 하는 일이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삶을 비집고 들어오는 불길한 징조를 읽은 셈이었다. 읽었으면서도 나 역시 한참 동안 그녀 얼굴을 바라보았다. 음식물을 다 씹은 그녀가 다시 고개를 떨굴 때까지. 우리 떠나요. 길고 따뜻한 정사가 끝난 후에 그녀가 또박또박 힘을 실어 말했다.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에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첼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콤팩트 디스크의 발명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나는 이런 CD가 좋다. LP의 추억 따위를 읊조리는 인간들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LP의 음은 따뜻했다고, 바늘이 먼지를 긁을 때마다 내는 잡음이 정겨웠다고 말하는 인간들 말이다. 그런 이들은 잡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잡음에 묻어있을 자신의 추억을 사랑하는 것이고, 추억을 사랑하는 자들은 추억이 없는 자들에 대해 폭력적이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산울림과 들국화의 앨범들을 부숴버리면서 아버지는 말했다.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다. 천박하다. 그런 걸 듣겠다고 용돈을 써버리다니. 아버지의 진공관 앰프로는 바그너가 출렁거렸지만 실제로 진공관 속에서 원심 분리되던 이는 다름 아닌 아버지 자신이었다. 오래전부터 CD의 세계에서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CD에도 기억이 깃들인다. 음의 신호를 1초간에 44,100으로 분해하고 그 하나하나의 크기를 약 6만 5천 단계의 16비트 디지털 숫자로 나누어 기록하는 그 미세한 틈 한 구석에도 온기가 남아 삶을 데운다. 갓 스물을 넘겼을 때 한 여자가 보낸 결별의 선물을 기억한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처럼 만났고 숙취에 쩔어 싸우고 맨정신이 되어 헤어졌다. 히스테리 증세가 조금 있었던, 그래서 매력적이었던 여자였다. 그녀가 보낸 마지막 선물이 집으로 배달되어 왔을 때 나는 쉽사리 그 봉투를 뜯지 못했다. 우체부에게서 받아든 우편물의 배는 불룩했고 만질 때면
그 속에서 뭔가 불규칙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럽게 개봉했을 때 내 발밑으로 우수수 떨어져 내린 것은 그녀를 만날 때면 자주 들었던 음악의 LP 음반이었다. 손으로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가위로 잘게 잘려 있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무서웠다. 우리 떠나요. 그녀는 다시 반복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그녀가 퇴근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기도 했고 비디오를 빌려 오기도 했다. 소시민적인 일상이 예고 없이 내게 찾아왔다. 어느 날 담배를 사러 가는 길에 한 남자를 보았다. 색이 바랜 검은 반코트를 입고 사무실 앞을 서성대고 있었다. 남자의 뒤로는 3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중이었다. 그것이 남자를 더 추레하게 만들었다. 남자의 눈빛이 나를 쫓고 있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남자는 담배 가게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왔다.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가 경찰이든 아니든 이미 이곳까지 와 있다면 모든 걸 알고 있는 셈이었으니까. 남자는 돈을 치르는 내 뒤에 서 있었다. 얘기를 좀 하지요. 남자는 내 가슴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는 맥주 두 병을 사서 가게 앞 파라솔 아래에 앉았다. 종이컵에 술을 따랐다. 거품이 넘쳤다. 술을 받아 마시는 걸 보면 경찰은 아니었다. 무슨 일입니까? 앉자마자 내가 그에게 물었다. 한참이나 뜸을 들이던 그가 말을 꺼냈다. 여직원이 하나 있지요? 미스 송이라고 부르나요? 나는 굳이 부인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입가를 비틀며 웃었다. 개 한 마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군데군데 털이 빠진 데다가 다리를 절고 있었다. 늙고 병든 개였다. 입춘을 갓 넘긴 시절의 차가운 대기가 발치를 훑고 지나갔다. 그때 나는 보았다. 종이컵을 집어드는 남자의 왼손 새끼 손가락엔 한마디가 부족했다. 남자는 벌컥 맥주를 들이켰다. 저희 애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출근은 했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엔 초조가 묻어있었다. 송진영 씨가 결혼한 줄은 몰랐습니다. 말을 안 했으니까요. 어느새 내 손은 맥주를 찾아 종이컵에 붓고 있었다. 가게 주인이 익숙한 솜씨로 라면 상자를 들어 가게 안으로 옮기고 있었다. 애엄마더러 오늘은 집에 꼭 다녀가라고 전해주십시오. 남자는 종이컵을 쓰레기통으로 집어던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근 여부 따위를 알고자 저런 메시지 따위를 전하고자 나를 보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쯤은 나도 알아챌 나이가 되었다.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죠. 내 종이컵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다시 입가를 비틀며 웃었다. 다 알면서 왜 그러냐는 투로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더니 큰 길을 향해 걸어가 버렸다.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나하고 가까워 보이는 남자들에게 항상 하는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고는 다시 게임에 열중했다. 나도 그녀 옆에 앉아 함께 게임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한 팀이 되어 보물을 찾아 마법의 성으로 떠났다. 불을 뿜는 용가리와 괴물들을 차례차례 처치했다. 그럴수록 우리의 무기는 점점 강력해졌다. 그녀는 칼로, 나는 철퇴로 마법사와 괴수들을 무찔렀다.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다른 사람이 가서 도왔다. 그런 남자 있으면 피곤하지요. 내 철퇴가 용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까
그 남자 손 봤어요? 여자가 용이 흘린 보물을 주었다. 에너지가 최고로 상승했다. 박쥐 한 마리가 재빠르게 내 머리를 치고 날아가 버렸다. 내 에너지는 줄어들었다. 칼을 더 굳게 움켜쥐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칼로 자른 거예요. 엄마는 기절하고 하여간 난리가 났었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마법사가 그녀의 칼을 빼앗고 공격해왔다. 그녀를 뒤로 빠지게 하고 내가 마법사에게 칼을 휘둘렀다. 마법사는 불을 뿜었다. 그의 목을 잘라야만 이 코스를 통과할 수 있다. 칼을 되찾은 그녀까지 가세하여 우리는 마법사의 목을 노렸다. 박쥐들이 날아왔고 정신이 혼란했다. 마법사는 점점 더 뒤로 물러섰다. 나는 철퇴를 휘두르며 마법사를 추격해 들어갔다.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나는 못이 박힌 함정 속으로 떨어졌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고 그녀만 남았다. 함정을 뛰어넘은 그녀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마법사의 머리를 갈랐다. 레벨 2가 끝났다. 그날 밤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 몸 위로 올라앉은 그녀가 다시 나를 체근했다. 그녀의 허벅지가 내 허리를 조였고 더없이 안온했다. 함께 떠나고 싶어요. 함께 떠나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어요. 남미와 로키와 케냐 그리고 이집트를 가는 거예요. 네팔에선 트레킹도 하고 치앙마이에선 코끼리를 타고 밀림을 누비는 거예요. CD 복제 따위는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비행기 값을 빼고 500만 원이면 6개월쯤은 넉넉히 돌 수 있대요. 1,000만 원만 있으면 1년은 문제없고요. 나도 돈이 있어요. 월세 보증금을 빼면 되거든요. 나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통신망을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광고를 올리고 아침이 되면 지웠다. 낮에도 게시되어 있으면 경찰이나 저작권협회의 눈에 띌 우려가 있었다. 주문이 몰려들었다. CD 한 장에 온갖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는데 만 원, 2만 원이라면 혹하지 않을 사람이 적었다. 삐삐가 하루 종일 울려댔고 우체국과 은행을 부지런히 오갔다. 잠이 부족했다. 게임 CD도 많이 나갔다. CD 리코더는 분주히 복제품을 구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50만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그녀를 만나기 전엔 하루 평균 5만 원이면 좋겠다. 그녀를 고용한 후에도 10만 원이면 넉넉했다. 하지만 떠나야 했으므로 나는 갑자기 성실해졌고 그러자 돈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돈이 모이고 일이 분주해질수록 그녀가 우울해지는 날들이 많아졌다. 그녀는 낮에 일했고 나는 밤에 일했다. 건물주를 만나 사무실을 빼겠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주겠다고 했다. 부동산업자 얘기로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득 나는 이 어둡고 침침한 공간을 돌아보게 되었다. 빛도 낮도 밤도 없는 이 공간. 떠난다는 일이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왜 눈 덮인 정상에서 얼어 죽었는가? 나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킬리만자로를 오르기 위해 석 달 동안 새벽 신문을 돌린 남자와 나는 무엇이 다른가? 다리를 잘린 불구의 비둘기들이 청계고가 아래에 살고 있다던데 왜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 그러나 그런 돌아봄은 잠깐이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일에 열중했다. 이미 미세한 균열이 내 삶을 흔들어 놓았고 나는 떠난다는 것 말고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나의 꿈엔 점점 더 그녀가 많이 출연했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나 그녀를 빼앗아가는 흉몽 뒤엔 그녀와 함께 카리브 해안을 거니는 류의 꿈들이 이어졌다. 미래도 과거도 생각하지 않던 내가
계획을 시작했다.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우리는 함께 여행사에 갔다. 지도를 샀고 대형 서점에 가서 여행 안내 책자를 구입했다. 지도를 펴놓고 도시마다 동그라미를 치며 일정을 짰다. 그건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다. 지도 위엔 우리가 가야 할 도시와 산들이 냉정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우리 정말 가는 거예요? 그녀는 몇 번이나 내게 물었다. 여행을 다녀오면 우린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녀의 심중을 떠보면 그녀는 활짝 웃어 나의 심려를 털어줬다. 또 이렇게 살면 되지. 임대료가 싼 지하실을 하나 얻어서 조금만 벌면서 살면 되잖아요. 가끔 소시지 안주 삼아 맥주나 마시면서. 우리는 여행 가서도 그녀가 좋아하는 바흐와 너바나를 듣기 위해 소형 워크맨을 샀다. 일지였고 성능이 좋았다. 두 개의 이어폰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우리는 하나의 음악을 함께 듣게 될 터이었다. 그럴 수만 있었다면. 냉혹한 킬러들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예정되어 있다. 그 실수란 나약함 때문에 빚어짐으로 그건 인간된 자의 숙명이다.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게 하드보일드의 문법이다. 킬러도 못되는 그저 세상에서 조금 비껴섰을 뿐인 나 같은 인간에게도 지켜야 할 룰이 있다. 나는 그 룰을 어긴 셈이었다. 한 남자가 한꺼번에 10장의 CD를 주문했을 때는 의심했어야 했다. 게다가 그가 직접 만나서 받기를 요구했을 때는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런 손님은 가끔 있어 왔고 별 탈은 없었다. 계좌로 입금하면 즉시 발송하겠다는 불법 복제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10장씩 사는 사람은 드물었다. 어느 대학 학생회관까지 나갔다. 일은 단순했다. 나는 CD 꾸러미를 넘겨주었고 그는 대충 훑어보고 돈을 건네주었다. 그는 간단하게 몇 마디를 물어왔다. 장사가 잘 되냐는 정도 이야기였고 나는 대충 고개를 주워거려 주었다. 그는 내가 통신망에 게시한 가격표에 없는 물품 중에서 몇 개를 구해달라고 했다. 해보겠다고 말하자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며 연락달라고 했다. 그리곤 헤어져 서로의 갈 길로 갔다. 송진영을 찾아왔던 남자는 그 뒤로도 계속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직 나에게만 슬쩍 자신의 존재를 내비치고는 사라졌다. 이빨을 드러낸 개처럼 그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다. 잘려나간 그의 새끼손가락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렸다. 킬리만자로를 오르기 위해 석 달 동안 새벽 신문을 돌렸다는 남자와 그는 무엇이 다른가? 또 나와는 무엇이 다른가? 며칠 후 우체국에 다녀오니 사무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전선들이 흩어지고 끊어져 있었고 컴퓨터와 장비, CD들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 처음에 나는 도둑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도둑이 CD 따위를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물 경비원을 만나자 분명해졌다. 경찰들이 다녀갔고 그녀를 연행해 갔다고 경비원은 전했다. 경찰이 이 사무실까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단 한 번도 이곳에서 거래를 한 적도 없거니와 통신망 등에 주소를 노출한 적도 없었다. 대번에 나는 손가락이 잘린 남자를 의심했다. 지하실에서 뛰쳐올라오니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남자가 그 앞에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거머쥐었다. 당신이지? 당신이 한 짓이지? 그러자 남자는 오히려 내 멱살을 거머쥐었다. 애 엄마 어딨어?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있었다. 금세 아주 빠르게
나는 그가 한 짓이 아님을 알았다. 다음날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와 함께 경찰에 출두했다. 500만 원쯤 변호사에게 준다 해도 풀려나기만 한다면 아깝지 않았다. 떠나야 했으므로. 경찰서에서 만난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처음 한동안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긴 머리는 거추장스러워 보였고 얼굴엔 핏기가 없었다. 미안하게 됐어요.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내게 CD를 샀던 형사가 앉아서 웃고 있었다. 요새 장사 잘 돼? 경찰다운 유머에 아무도 웃지 않았다. 나는 모든 걸 다 이야기했다. 변호사와 함께 온 덕분에 분위기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송진영도 바로 석방되지는 못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서야 나갈 수 있었다. 그녀가 경찰서를 나설 때 언뜻 손가락이 잘린 남자의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제지를 받았다. 형사는 일사천리로 조서를 작성해 갔다. 함정수사였다. 그가 건네준 전화번호로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번호를 추적했고 그것으로 모든 게 완료되었다고 했다. 저작권법 위반에 금융거래법 위반이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조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미처 도장을 준비해 오지 못한 나는 지장을 찍고 구속되었다가 변호사가 신청한 적부심으로 다음날 풀려났다. 벌금 액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일러주는 것을 변호사는 잊지 않았다. 난장판이 된 사무실로 돌아와 그녀의 집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남자가 받았다. 나는 그 목소리를 알 것 같았다. 송진영 씨 부탁합니다. 남자도 내가 누군지 알 것이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고 나는 사과했다. 미안하게 됐어요. 무심한 대꾸가 돌아왔다.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어쩐지 이런 날이 꼭 올 것만 같았어요. 처음 그곳에 들어갈 때부터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꼭 내가 있을 때 일어날 것 같았고요. 당신이 나갈 때마다 겁이 났어요. 손가락이 잘린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여자는 잘 있다고 했다. 컴퓨터로 채팅과 게임을 하며 세월을 죽이고 있다고 했다. 그녀와 함께하던 게임들을 생각했다. 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극장에도 가지 못했고 공원을 거닐거나 동물원의 원숭이도 보지 못했다. 멋진 식당에서 밥을 먹지도 못했고 카페를 전전해 보지도 못했다. 우리가 함께한 일이라고는 마법사들을 무찌르거나 서로 격투를 벌인 일 뿐이었다. 배달된 중국 음식과 도시락, 찌개 백반 따위가 우리가 함께 먹은 모든 것들이었다. 나쁘지는 않았다. 회전 돌려차기를 할 때 그녀의 얼굴에는 득의 만만한 웃음이 흐르곤 했었다. 마법사의 목을 자를 때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에 힘을 너무 주는 바람에 키보드가 부서지는 줄 알았었다. 내게 어울리는 추억이란 그런 것들이었다. 손가락이 잘린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4살 된 아들이 있다고 했다. 추운 나라의 언어를 전공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 했다. 아들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했다. 이혼한 지 2년째라 했다. 나는 새로운, 하지만 별로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되었다. 남자의 말도 여자의 말도 반쯤만 믿기로 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손가락을 잘랐을 것이다. 여자는 그 남자와 결혼했을 것이다. 추운 나라의 언어도 배웠을 것이다. 뇌성마비를 앓는 아이는 그 여자의 아이가 아닐 것이다. 둘은 이혼했을 것이다. 여자는 떠나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도 그럴 것이다. 남자가 다녀간 뒤
여자는 통신을 통해 편지를 보내왔었다. 편지를 보다가 불현듯 그녀의 글씨체가 궁금해졌다. 언제나 깔끔하게 인쇄된 워드 프로세서로만 그녀의 글을 보아왔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도 궁금해했을까? 내 글씨체를? 우리 다음 주에 떠나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테이프에 음악을 녹음하고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만 가려서 말이에요. 러시아에 가면 카자흐 노래를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가 부르면 훨씬 멋지거든요. 그곳에 계속 계신다면 찾아갈게요. 이젠 정말로 떠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당신에게 갔다는 거 알아요. 그 남자를 믿지 마세요. 나도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사무실은 빠졌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예정이다. 남은 집기를 모두 팔아치웠고 비행기도 예약해두었다. 하지만 그녀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나는 무연히 게임을 또 게임을 하고 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빛도 낮도 밤도 없는 이 지하실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한다. 게임이 한다. 게임을 한다. 그녀가 오지 않는다. 아무래도 나는 석 달 동안 새벽 신문을 돌릴 팔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만년설이 쌓인 정상까지 기어올라가 죽은 까닭을 다시 생각했다. 아마도 바람이 불어서였을 것이다. 마사이 초원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불어 표범은 무료했을 것이다.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하고 사냥이 하고 사냥을 하다가 지루해졌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백인 남자가 나를 쏘아보고 있다. 내일이면 나는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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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 수 있다. 그녀가 없어도 떠날 것이다. 그럴 수 있다. 게임 따위는 집어치울 것이다. 나는 컴퓨터가 깔아주는 카드를 순서대로 맞추어가면서 계속 되뇌고 있다. 카드들은 벌써 수십 번이나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었다. 사방이 꽉 막힌 이 지하실 어디에서 이렇게도 바람이 불어오는 걸까?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한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분다. 재미있는 소설이었죠? 짧으면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여자는 정말 사장과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 여자의 심정으론 정말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이 묘하게 꼬여서 사장의 불법적인 일이 해외여행을 실행하기 직전 경찰에 탄로나는 바람에 엉망이 되었지만 말이죠. 빛도 낮도 밤도 알 수 없는 지하 사무실에서 오로지 컴퓨터 게임과 CD 복제만 하고 있던 남자에게 여자는 빛 같은 존재이며 바람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세계 일주의 꿈을 꾸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여자에게 그 사장도 마찬가지 존재입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탈출구였을 거예요. 두 사람이 컴퓨터 게임을 질리지 않고 계속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현실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게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돕고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 두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도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고 또 같은 꿈을 꾸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행을 떠나자, 여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세계 여행을 떠나자 했을 때 주인공 남자는 흔쾌히 그러자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자기도 이젠 지하를 벗어나 바깥 세상을 보고 싶은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인간은 꽉 막힌 지하실에선 꿈도 꾸기 힘들고 숨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에겐 빛이 있어야 하고 밤도 낮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은 피어나고 꿈도 피어날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더라도 우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호사이니까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꿈꿀 수 있는 탈출구가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자는 남자에게 돌아올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제 생각엔 안 돌아올 것 같지만 돌아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챙이 큰 모자를 비껴 쓰고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흥분된 표정의 두 사람을 상상하며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